와. 저쪽 피아노로 가세요. 어머 어머. 예예 예. 여기 물 달라고? 예예 물 여기 있습니다. 어, 여유 봐.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예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물 드시면서도. 세상에 세상에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어머나. 제련주 전희진 자매. 예. 어떻게 했길래 독일 60년 역사상 와.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거머쥐게 됐는지. 야. 일단 호야 씨는 예, 예, 예. 두 분의 일단 오프닝 무대 어떻게 보셨습니까? 평소에 힙합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클래식은 조금 지루하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예? 이분들은 네 개의 손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지루할 틈이 없더라고요. 혹시 지루할 틈이 없었다? 어. 팬클럽 있으시면. 아 진짜 호야이 다행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매력 있었다. 우리 나영 양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아니 이게 엄청난 속도로 연주를 하다 보면 네. 이게 건반을 잘못 누를 수도 있잖아요. 하나 정도는. 네. 근데 이분들은 막 자리를 서로 막 옮겨가면서 하는데도 제가 듣기로는 한 음도 이탈을 안 했어요. 아주 훌륭했습니다. 본인의 아주 환상적인 호흡을 보이신 오늘의 주인공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노 듀오의 언니 전현주입니다. 네, 동생 전희진입니다. 환영합니다. 혹시 네. 이분들이 과연 어떤 업적을 날리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네. 얼마만큼 힘차게 태극기를 휘날리고 있는지 프로필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한 독일 ARD 국제음악 콩쿠르에서 60년 역사상 대한민국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최고의 피아노 듀오들만 참여하는 슈베르트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했고요. 뿐만 아닙니다. 차이코프스키의 모교인 러시아 상트 페레르스 부르크 국립음악원에서도 한국인 최초로 수설 입학을 했고요.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지휘자라고 평가받는 발레리 게르기에프가 주최하는 국제 피아노 페스티벌에서는 아시아인 최초로 초청.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대안의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께서 학교로 봤을 때 차이콥스키의 후배가 되는 겁니까? 네. 진짜 차이콥스키? 아니 그러니까 그냥 직속 후배예요. 차이콥스키 학교 후배. 직후. 근데 차이콥스키 또한 수석 입학을 했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차이콥스키 님이 수석 입학했습니까? 네, 그분도 수석. 궁금한 게요. 네. 자매 두 분이서 활동한 계기가 정말 궁금해요. 저희가 한 16년 전부터
이제 듀오로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 형제 자매들만 출전하는 듀오 콩쿠르에서